그리고 다 선물 받은 요리잖아요. 이게 대충대충 먹을 수가 없더라고. 와. 아, 명란 좀 맛있겠네. 아, 명란. 어, 이거 괜찮은데? 아, 죽인다. 아, 난 이거 예쁜데. 오. 그래, 베르사체 느낌 싹 있으면서. 느낌. 아, 이건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왜 뽀로 소리 만나면 날 쳐다보고. 어휴, 반찬 많아졌다. 되게 가득 찼다. 그때 냉장고 두 개 비어 있었죠. 냉장고가 좀 바뀌었죠. 그 형님, 형수님 댁에서 방송을 보셨대요. 잘 봤는데. 네가 소비를 다스리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어. 아, 그 경제형님. 그렇게 안 챙겨 먹을지 몰랐죠. 그런 느낌인지 몰랐죠. 퀴리 우유랑 저기 블루베리만 먹었잖아. 그래서 반찬을 한가득 해주셨어요. 아유, 다행이다. 형님 생각에는 외식과 집밥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집밥이 조금 더 영양이 있고 건강에 좋고 취미생활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리를 조금 더 늘려갈 생각이에요. 제가 강식당 할 때 그 레시피를 좀 공부했거든요. 돼지고기 한 600g, 그다음에 다진 마늘 큰 수저 하나, 맛술 두 수저, 새우젓이 들어가야 돼. 한 수저를 좀 크게 넣어. 설탕은 한 수저. 그다음에 전 쌀뜨물을 넣었거든요. 쌀뜨물 한 300ml. 근데 참 요리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 쌀뜨물 넣는 건 고수야. 예측이 안 되네. 잘 익은 김치. 와, 맛있겠다. 파김치까지. 김치찌개 김치 종류가 많이 들어서 맛있대요. 아, 이거 매울 것 같은데. 고수 씻어야 되는데. 어? 아, 고수다. 저거 손 많이 가는 거. 어, 이것도 꽃다듬듯이 하네. 고수가 어려운 게 흙이 정말 많아요, 시금치처럼. 아유. 계속 흘려줘야 돼. 이게 이렇게 비비면 안 되나, 그냥? 으거지잖아요. 뿌리가 흙이 안 나와요. 그렇지! 고수는 뿌리째 먹어야지. 어? 형이랑 비슷하다, 고수 먹는 스타일이. 생으로 먹어. 여기는 고수를 야물처럼 먹는 사람. 고수의 진액은 뿌리에 있어. 아, 나 뿌리째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인삼 뿌리가 무슨 냉이처럼. 뿌리 향이 너무 좋아. 훌륭해. 무생채 간에다가 안 싱거워져? 익으면 신맛이 딱 나면서 막 맛있는 김치가 돼서 저는 맛있더라고요. 3점. 하나. 오. 저거 하네, 저거. 플레이팅. 그냥 덜어먹는 거지, 여기 플레이팅. 어? 토치?
명란. 명란의 터치. 와, 야, 이거. 와. 이게 공격감이시다. 이 작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이거 맛있잖아. 저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저건. 그리고 참기름 또는 들기름. 아이고, 아, 너무 좋죠. 아, 참기름이 나. 전 둘 다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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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 아, 너무, 아, 너무 치명적이다, 이거는. 잘해 먹는다. 다시마밥은. 다시마는 안 먹어? 맛이 좋아. 먹어요. 근데 저건 갖고 있다가 좀 우리 안주 느낌으로 좀. 간장 찍어서 딱 먹으면 야 진짜 딱 먹을 만큼 성수동의 백반집까지 맞아 되게 맛있는 백반집 근데 이렇게 한 끼 먹어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 그리고 다 선물 받은 요리잖아요 이게 대충대충 먹을 수가 없더라 맞아 잘 먹겠습니다 예요 밥은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어 저 약간 윤기 돌잖아요 다시마 넣으면 와. 아, 명란 좀 맛있겠다. 아, 명란. 진짜 오래 씹으시는데. 맛있군. 아, 그때도 뭐 안 보셨지. 아, 맞네. 아니, 소보다 오래 씹었잖아. 아, 맞아. 아,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밥 먹고 안주 한번 먹고. 자린고비 느낌. 식사 습관은 진짜 건강하다. 뭐 맞아. 보지도 않고 급하게 먹지도 않고. 다 드시네. 네, 다 나가. 딱 먹을 만큼만 담으셨어요. 아, 또 이빨 또 분명히 또 7분 동안 또. 예. 아, 어, 이빨. 각을 해서 목 기관지를 좋게 하고 치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픽을 하고 양치를 합니다. 아, 역시. 야. 동물 농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생로병사로 가죠. 아, 예. 아, 시원해. 아, 지금 피팅할 옷을 셀렉하는 중이구나. 셀렉. 나가시나 보다. 일산. 되게 멀리 가셨네. 어디가? 한의안? 톨게이트까지 지났어. 뭐하네, 뭐야? 또 혼술하러 간 거 아니야, 또? 여기서? 됐겠지. 복권 사러 갔나? 이게 뭐야? 창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도착한 곳은 그 구제샵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쇼핑하러. 우와! 가보셨어요, 여기? 아니. 아, 여기. 이런 데가 있어요? 뭐야, 이게? 아, 저도 한 두세 번 가봤는데. 이게, 와, 여기. 이게 정말 셀렉이 좋은 거야, 싼 거야? 둘 다예요. 둘 다인데. 창고형이라고? 창고형을 본 적이 없어. 아니 뭐 그 뭐 완전 망했어요. 뭐 그런 거 말고. 아, 아니에요. 사장님이 진짜. 미쳤어요. 아니고. 말고. 여기가 발렌? 어 뭐야? 트라가
찐이라고? 그러니까 찐인지 가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건 사실. 본인의 근데 마몬이라고? 야, 잘 찾으면 이거 아는 사람들은 보물이겠다. 아, 그렇지. 볼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아. 보물이 너무 많지. 어이구, 천 원이네. 천 원이 웬 말이야. 진짜 싸네. 야. 사실 제가 여기를 한 딱 두 번 가봤어요. 패션 검색하다가 자연스럽게 그 알고리즘 타고 아. 구제 패션을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명품이 만 원? 막 이러면서 막 떠 있는 거예요. 와. 궁금하다. 거리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봤죠. 근데 가면 저 행거를 끄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걸 또 행거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 바구니처럼 저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바구니처럼. 스피드 열어보자. 일단은 반팔은 안 봐요. 왜냐면 반팔은 일단 오염이 많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바지도 일단 핏 맞추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우터 위주만 보고 그래서 한 개라도 건지면 성공. 나는 저거 택부터 보는데 어디 건지. 저거 진짜 안목 필요한 쇼핑이야. 네, 두 개만. 아, 체크난 한 방을 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다 작지? 어? 소재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저런 거 내가 입으면 소리 난다. 이거? 비열한 거리 곤지하는데? 어, 3천 원. 이거 진짜 어려워. 어려워. 이거 성능인데? 남자면 남자 거지. 걸어놓고. 좀 작은데. 어, 내 파 만 원이면. 어? 이 돗바. 돗바? 드라마 팀의 필수인데 이거. 왜 돗바라고 안 하는? 뭐라고? 저거 그 롱잠바? 롱패딩. 이거. 여기 화장 버튼들이. 어 이거 이쁘네. 이거 파란 색깔 완전 내 스타일이다. 아 이쁜데? 저 내가 입었다고 생각해 봐. 또 놀릴 거잖아. 그럼 그렇죠. 오이시코나 할 때 내가 입었던 걸 비슷한 거잖아. 오이시코나. 아 진짜 사람이 다르구나 이게. 오. 아 죽인다. 나쁘지 않아. 예쁘다. 괜찮아. 몸이 되고 얼굴이 좀 돼야 돼. 그럼 몸이 너무 예쁘잖아. 막 귀여운 것 같긴 해. 요건 합격인 걸로. 5,000원? 이건 시대 안 타지. 오. 오, 예쁘다. 오. 야, 네가 입으니까 근데 진짜 다르다. 5,000원. 괜찮네. 야. 장호 좋아하는 거 나왔다. 안 맞아서 이제 옛날 사이즈는 다 팔았나 보다. 왜 다 마음에 들지? 아, 난 이거 예쁜데. 오우. 그래 베르사체 느낌 싹 있으면서. 느낌. 아, 이건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래. 중요한 게 아니야. 모델. 근데 이제 여름에는 화려한 게 땡기는 것 같아. 네, 여름에는.
확신을 내고 싶네, 이번 진짜. 와, 이거 바로 영화인데? 영화 태양은 없다. 와, 이거 씨. 너무 많은데, 이거? 사장님, 다 골랐습니다. 여기 중에서요? 네. 너무 마음에 들게 많아가지고. 나 일단 호피 같은 거 괜찮았고. 저... 아, 나 파란색 예쁜데? 요렇게만, 네, 이렇게. 요렇게만. 아, 뺐네, 저거. 네, 요렇게. 아~ 네, 요렇게만. 4만 원이요. 아, 알겠습니다. 와, 저거 산대. 아침 득템해서 갑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워슨 사장님,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7벌 정도를 산 것 같은데 아주 알뜰한 소비였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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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캬. 쏘리쏘. 저거 사면 탄산수 주시더라고. 서비스 좋은데? 탄산수가 일단 오프다.